세상을 다 얻어도 허경영을 못 만난 사람은 다 얻은 거야?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. 그 얻은 거는 다 놓고 가게 돼. 진짜 없어지지 않는 은행은 백궁에 있어. 알았죠? 그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통장이 레벨이야. 레벨이 여러분 산무죠 지금? 그 레벨이 4무, 5무 별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. 이제 알고 있죠? 그 내가 올려주는 게 아니야. 백궁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레벨 관리를 하고 있어. 알겠죠?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종교단체, 교회 뭐 이런 건 줄 알아. 절이나 교회가 아니에요. 여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최상의 진리에 여러분이 도달한 사람. 허자도 잘 봐요.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. 그건 하나님 아니야. 기독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씀이야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요? 중심을 가지고 말로서 이루어낸다. 이 중심 언성을 다른 말로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충성이라고 그래. 충성. 하늘에 충성하는 거야.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낸다. 이거를 우리는 충성이라는 글자로 두 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. 충성. 여러분들 백궁 하늘에 충성해야 돼. 알겠죠? 알겠죠? 그거는 남는데 그 이외에 이 세상에서 이룬 거는 하나도 안 남는다. 눈 감을 때 보세요. 귀에 뭐가 들리냐? 자식들이 어르렁거리는 소리. 야, 죽으면서 내가 돈을 남겨서 실수했구나. 저 조금 남은 거 줘가지고 형제지간에 의가 상한다면 진작 어디 좋은 불쌍한 사람한테 줘버릴걸.